예,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 복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겠어요. 복음. 따라서 하세요. 복음. 복음. 아, 예, 하나님이 애시당초 세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온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하늘에 멋진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그리고 또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별들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니까 땅에 너무 삭막한 거야. 어이구, 땅에 뭐 좀 이렇게 막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만들었어요. 식물, 꽃, 나무,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풀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잎이 예, 생기겠어요. 잎이 짠짠짠. 그리고 거기에 곡물이가 하나 왔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이 되니까 그 곡물이에 꽃이 딱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그게 하나님이 참 복이 좋구나 그랬어요. 복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식물들을 움직이지는 못하잖아. 그래, 움직이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벌레들을 만들어. 벌레. 여러 가지 벌레가 있죠. 벌레가 징그러 보여, 이뻐요. 그래서 이 벌레가 없으면은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예, 벌레가 있어야 채소가 꽃을 피우게 돼 있는 거예요. 잠자리도 만들고, 그렇죠. 잠자리도 만들고. 이쁜 잠자리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니까, 저 하늘 위에 새가 좀 날아다니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날개가 아주 아름다운 새들을 만들었어요. 새들을 만들자. 이걸 갖다가 삐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삐죽하게. 삐죽하게. 새들도 만들었어요. 새들.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안되겠다. 동물들을 만들자. 뭐든 애니멀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동물들을 아주 귀여운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셔. 그렇죠. 하는 이 동물들을 만들어가지고 귀여운 동물들도 만들었어요. 이왕 만드는 김에 토끼도 만들자. 토끼. 이왕 만드는 김에 토끼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귀여운 토끼도 만들었어요. 이 토끼가 아주 이쁘구나. 토끼.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하나님을 예배할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개가 11시만 되면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교회 오는 거 봤어요? 개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영혼. 그게 직접 불어넣어요. 숨을 불어넣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한 지능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 거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똑 닮은 사람. 사람이 이렇게 딱 하니까 마음도 깨끗해. 그냥 깨끗해요. 순수해. 순수해.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아까 누구 나오기로 했었는데 어디 갔어요? 어디서 나와? 들고 있어. 꼭 들고 있어.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무의 이름을 선악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다른 나무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으면 죽는 거야. 죽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주 흉측하게 생긴 동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뱀이었어요. 이 녀석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 뱀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간 거야. 이 마귀가 들어가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마귀가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부터 시작해. 거짓말.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고 마귀가 들어왔구나. 그럼 이 뱀이 이 마음속에 뱀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와이한테 하와이야! 엄마 왜? 나는 왜 이 열매를 안 따먹는 거니? 어머머, 저거 먹으면 죽어야.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저것은 먹지 말라고 했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야. 왜 웃어?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뭐야? 정말이야? 그럼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야. 정말 맛있게 생겼다. 먹어봐.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만 하나를 따먹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혼자만 따먹지 또 남편한테도 그걸 따먹게 한 거야. 여 남자 아담이가 남아가지고 어디 갔지? 어디 갔어? 하나가 어디 갔지? 얘들아 이거 누가 따먹었어? 하와. 야, 너 저거 따먹었니? 야,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따먹었어? 뱀이 그러는데 먹어도 안 죽는데. 뭐? 어디 갔어 이놈 시키? 뱀이 그러는데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나도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먹어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아담이도 이걸 따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야. 무서워졌어. 공황장애야. 우울증이 왔어. 막 마음속이 막 무서워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와. 그리고 두려움이 와. 그러니까 미친 듯이 게임하게 되고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아니면 막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져.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 숨어. 잘 숨어. 그래 숨어 있어. 아이고.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귀가 자리 잡게 된 거야, 이게.
거기 마귀가 딱 자리 잡고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야. 돈이 많은 대로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칼을 만드는 거야. 가진 걸 다 내놔. 헌금했어? 너도 다 했어? 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게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흉악해져가지고 어느 사람을 갖다가 많이 죽이기 위해서 아이고 칼도 만들었어요. 세상에 만들 게 그렇게 없어요? 응? 맨날 앉아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가 맨날 연구를 하는 게 그거야. 응?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 집어넣을까 맨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응? 이야. 이야. 간사 퓨.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거 줄게.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지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겠어. 아유 사람들이 죄만 짓고 지옥에 가면 안 되겠어. 아 그래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줘야 되겠어. 구원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어. 구세주.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고 회개하시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아니 너 예수가 우리들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래가지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죽었어. 그 무덤에 묻혔어.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은 이렇게 문이 있었어. 무덤에 문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안 계시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손에 막 못이 박혀가지고 아휴 죽을 뻔했다. 그래서 나타났을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전히 부활해가지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야. 우와 예수님 안 아프셔요? 나는 부활했노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신 거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아 천국에 간다. 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게 복음이다. 아 그걸 잘 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한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사당까지 교회가 들어오고 이 송산년까지 교회가 들어온 거야. 세상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할렐루야. 네. 교회가 그럼 누구든지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천국에. 그게 복음이야. 아유 예수님 나는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데 어떻게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아, 깨끗이 씻음 받는다. 오, 아직도 죄가 남아있어요. 요거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잘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요놈은 이길 수가 있어. 저희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간다. 그게 복음이야. 아. 자, 이제 복음이 뭐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20분 동안 얘기해 주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아,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응. 공부하고. 하래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야. 알았어요? 네,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 세상에. 와, 그래도 이게 복음이야. 아,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이 이거 하나씩 나눠줄게요. 네, 하나씩들 받아가세요. 어느 마을에 두통이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는 날마다 나쁜 짓만 하는 어린이였어요. 친구들을 때려주고 남의 인삼밭에 가서 인삼 파먹고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 따먹고 참외밭에 가서 참외 구멍 뚫고 매일 나쁜 짓만 하는 싸가지 없는 어린이였어요. 짱!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난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한마디로 내가 짱이야. 누구든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야.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애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아이고 분해라. 날마다 교회 나가면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돌았어. 내가 이놈들을 오늘 혼내주려고 이 교회 앞에 온 거야. 옳지. 여기다 구덩이를 파놓고 교회에서 나오던 어린이들이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여기 마침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자. 됐어. 이 정도 봤으면 됐어. 아이고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응? 마침 저기서 웬 여자아이가 나오는구나. 여기 숨어있자. 응? 순이 아니야? 어머니 순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숨어있자. 좋긴 뭐가 좋아? 교회 가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가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그리고 먹을 것도 줘. 뭐?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줘? 그래!
어떤 때는 아이스크림도 나와. 뭐? 아이스크림도? 어, 너도 교회 나가자. 싫어. 왜? 난 교회 나가기 싫어. 어? 이상하다. 아무래도 네 속에 뭐가 있나 봐. 뭐가 있어 있기는? 시커먼 거. 뭐? 시커먼 게 뭔데? 흉악한 거. 뭐? 흉악한 거? 더러운 거. 뭐? 더러운 거? 그게 뭐야? 마귀. 뭐? 아, 웃긴다. 야, 거짓말하지 마. 내 마음속에 뭐가 마귀가 있어. 야, 너 돈 있으면 내놔. 뭐? 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야, 너도 안 갖고 교회 다녀? 다 헌금했지. 야, 나한테는 헌금 안 해? 네가 하나님이야? 뭐? 어, 너 좀 맞아야 되겠네. 이게 바락바락 되드네. 야. 야,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뭐? 나갈 거야? 아니, 교회 나갈 거야? 그래. 에이. 너 자꾸 이렇게 나쁜 짓 하면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 알면서 왜 그래? 어디가 말해봐. 공동묘지. 아니야. 죽은 다음에 그렇게 나쁜 짓 하다 죽으면 지옥 가! 뭐? 지옥? 웃긴다. 야, 지옥이 어딨어? 왜 없어,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지옥이 어딨어? 야,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야? 아주 뜨거운 곳이네. 뭐?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지만 뜨거워. 더 뜨겁지. 찜질방이야? 아우, 뭐가 찜질방이야? 잘 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어. 너 어디 아파? 너 지옥 가서 그렇게 고통 당하지 말고 예수님 믿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 그래.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뭐? 야, 예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를 사랑하셔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셔. 뭐? 야,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웃기지 말고 너 빨리 돈 있으면 돈이나 내놔. 어, 제발 이러지 마. 안 되겠어. 한 대 더 맞아야 돼. 에이. 애들이 교회 다니더니 애들이 다 바보가 됐어. 얘들아, 너희들도 다 바보가 됐냐?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없어? 있어. 지옥이 없어?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없어? 없어. 선생입니다. 오, 교회 선생. 아니 도대체 어떤 애 녀석이 애들한테 침을 뱉어? 아니 못된 녀석. 아니 이 누가 애들한테 침 뱉었어? 어? 구덩이? 응? 여기 구덩이를 팠네. 지난주에도 교회 오는 길에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 신발에서 똥 냄새가 났어. 아우 더러워. 이번 주일날도 여기다가 또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을 빠뜨렸구만. 여러분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 어 가만 있어. 안 보이는데 어디? 뒤에? 어디요? 아, 야 나와봐. 왜요? 걸렸다. 어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너 오늘 여기다 구덩이 파놓고 애들 때리고 또 침도 뱉고 그랬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왜 그래?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돼. 너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옥이 어딨어요?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고 거짓말이고 꾸며낸 얘기예요. 누가 그래? 내가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린 살아야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좋은 곳에 못 가. 지옥이 있어요? 그럼. 하지만 난 지옥 안 가요. 왜? 난 착하거든요. 네가 착하다고? 예. 착한 친구예요. 네 생각이고 네 마음속에 뭐가 들리는지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자, 이렇게 두 손을 모아봐. 예.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아,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아유, 참. 이렇게. 예. 따라해.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영혼의 아버지. 아버지. 아빠.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알아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확실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라. 아멘. 아멘. 자, 예수여, 이제 너희 마음을 보는 거야. 자,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지요? 주여,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쟤,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정말? 어? 나는 너희 몸속에 살고 있는 싸움막이다. 뭐? 너는 날마다 친구들하고 싸우고 동생을 잡아패고 엄마 아빠한테도 만날 덤비고. 너희 형이 그러냐? 너희 형의 마음속에 내가 있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날마다 싸우고 동생을 잡아패고 엄마 아빠한테도 바락바락 대들고 그런 어린이들 마음속에 내가 있어. 와, 난 너 싫어. 가.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싫어, 싫어. 저리 가. 야,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싫어. 야, 정말 까불 거야? 싫어. 난 이제부터 안 싸울 거야. 에이. 내 마음속에 싸움하는 마귀가 있어. 그래서 맨날 신경질을 부리고 나는 애들이 조금만 말 잘못하면 화가 나면 막 때리고 그랬어. 이제 보니까 내가 마음속에 싸움 마귀가 있어서 그랬어. 아, 무서워. 너희 몸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뭐? 너는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뺏고 장난감도 남한테 빌려주기 싫어하고 혼자만 가지고 놀고 맛있는 거 있으면 네가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친구들도 안 주려고 그러고 맨날 욕심을 부렸지. 도둑질도 잘하고 맨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사탕도 훔쳐먹고 껌도 훔쳐먹었지. 초콜릿도 훔쳐먹었어. 이렇게 욕심 많은 어린이 난 좋아. 여러분들도 욕심 많지요? 예! 아,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 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싫어, 저리 가. 이야, 너 날 대신해. 내 힘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가.
그렇다고 내가 뭐 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줄 알고 난 너희 마음이 좋아. 응, 들어갈 거야. 어,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이게 뭐지? 어? 누구야? 너 뭐야? 너 뭐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나쁜 말하는 마귀야. 뭐? 넌 날마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쌍소리를 하지. 내가 언제 쌍소리였어, 이 미친놈아. 어? 너 지금 나한테 미친놈아 그러면서 쌍소리 했잖아. 내가 언제 쌍소리 했어, 이 개놈아. 와, 개놈아. 아니야,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 입에 욕이 뱄어요, 뱄어. 여러분들도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막 욕하지요? 응, 나는 이렇게 나쁜 말 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나의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저리 가. 야. 예,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라니까. 순순히 마음의 문을 열어. 싫어. 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무서워. 아니야.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지? 너 누구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야. 뭐? 널마다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지. 이렇게 게임을 해서 날마다 게임 점수가 높아지기만 기다리고 공부 점수는 맨날 떨어지지. 나는 너처럼 날마다 놀고 싶어하고 드라마, 테레비만 보고 싶어하고 게임만 하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좋아. 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날마다 보지? 응. 공부는 했어 안 했어? 아니. 여러분들도 날마다 드라마만 보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하죠? 네, 나는 그런 어린이가 아주 좋아. 왜냐? 이 다음에 거지가 되거든. 나는 거지가 되면 아주 좋아요. 나도 싫어. 가! 가! 그런 말이야!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싫어! 저리 가! 어? 야!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간다니까! 싫어! 야! 감히 날 대신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너 누구야? 괴물이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야. 뭐 거짓말? 그래, 나는 날마다 거짓말하는 어린이가 좋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것도 바로 나야. 뭐?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아니야. 난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 거야. 저리 가,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싫어, 저리 가. 야, 함부로 까불지 마.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이리 좀 와. 살려주세요. 너희 마음속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안 돼. 내 마음속에는 이제 보니까 나쁜 마귀들로 가득 차 있었어. 난 그것도 몰랐어. 난 지옥 가기 싫어. 난 천국 가고 싶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디까지 잘못됐어, 하나님? 교통아, 왜 울고 있니? 선생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가득해요. 이 괴물들을 다 쫓아버려주세요. 그걸 쫓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칼로 팍 죽여! 칼로 찌르면 네가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나쁜 마귀들을 쫓아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자,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나쁜 어린이였습니다. 난 나쁜 어린이였습니다. 나는 흉악한 어린이였습니다. 저질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악당이었습니다. 깡패였습니다. 불량배 양아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나쁜 어린이였어요. 예수님. 피다. 이게 웬 피야? 어르신 누구세요? 도마. 아저씨 누구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예? 왜 나를 위해서 죽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요? 그렇다.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날마다 교회 다니는 애들 때려주고 교회 못 다니게 했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이렇게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예수님, 나도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닐게요. 이제부터 친구들 괴롭히지 않을게요. 예수님 믿고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맨날 싸움질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동생 때려주고 그런 게 다 이 나쁜 마귀들 때문이었어요. 그래, 다시 한번 너의 마음속을 보아라. 예. 무서워요. 다시 한번 보라니까. 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던 마귀들을 다 쫓아버려 주었느니라. 어?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이제부터 나도 그러면 교회를 잘 다니겠어요. 가만 있자. 이 사강의 교회가 엄청 많아. 어떤 교회로 나가는 게 제일 좋을까? 어긴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어린이 여러분, 어떤 교회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행복한 동상교회요? 네. 그래요. 나도 그럼 이제부터 행복한 동상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겠어요. 그래라. 여러분들도 행복한 동상교회 잘 다닐 거죠? 네. 아, 천국 가고 싶지요? 네,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축복받고 천국 가서 만나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 이제부터요 교회 잘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빨리 교회 가야지. 빨리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네, 네, 우리 두통이는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을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다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